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노래 천재, 연기 천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팔색조 매력 서인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현의 러브 게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로. 진짜 노래 듣고 네. 눈물 날 뻔했잖아요. 진짜 연기 쪽으로만 간 줄 알고. 아 제가 어떻게 또. 아 언제 네. 진짜 앨범이 나오나 앨범이 네. 나오기는 하는 걸까 했는데 네.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아이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진짜. 아, 네. 진짜 여러분 인국이 오빠 실제로 봤는데 얼굴이 매출이 할 만해서 기절할 뻔. 798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짜 얼굴이 여러분 매출이 할 만한데 네. 연기자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바스트샷이나 타이트 바스트 굉장히 맞아요. 클로즈업으로 이 눈빛 연기 를 보여줘야 네. 되기 때문에 실제 얼굴이 이렇게 작은지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네. TV가 점점 와이드해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가고 점점 있어요. 퍼져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30% 정도가 퍼져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인국 씨가 실제 비율을 보면 진짜 얼굴이 매출이야. 이게 너무 와닿는 표현이에요. 너무 얼굴이 작은데 네. 러브게임에 너무 오랜만에 오면서 네. 예,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앨범 이제 음원도 공개가 됐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일단은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는 예. 우리 누나 보러 오는 이 설레임이 아 설레임이 더 컸어요. 그 차에서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 네. 그때가 아니 그때도 막 굉장히 긴장 속에서 라디오로 왔을 텐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도 거의 제가 연기를 하기 전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완전 제가 병아리였을 때. 첫 라디오. 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네.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를 뭔가 좀 이 설렘과 예. 이 어떤 이 의미를 굉장히 담아서 네네. 오면서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거 네. 보고 들어오신 분이 많던데요, 아, 지금.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번 앨범은 여러분 그리움에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펼쳐져 나간 거지만 네. 나중에는 또 이 설렘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네. 뭐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또 네. 예,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펼치면 설레임도 너무 좋은 감정이라서 서인국 씨의 여러 감정을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니 예전에는 그 스포스타 K 여기에 여러분 챔피언이에요 서인국 씨가. 네, 근데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연기자 네. 서인국으로만 이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세월이 네. 그만큼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1위 그때 뭐 너무 쟁쟁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네. 챔피언이 서인국 씨라서 네. 그때는 제가 연기할 마음 없냐 그랬더니 별로 없다고 네. 노래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맞아요. 너무 배우로 이름이 많이 정말 오르고 내리고 큰 사랑을 네. 받고 그래서 이제는 또 아, 앨범을 좀 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인국 씨. 네. 안 그래도 제가 원래 한창 네. 음악에 대한 그 마음이 살짝 그러니까 뭐랄까 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조금 그랬었었는데 네. 이게 저의 근본적인 게 음악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연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주자 예. 한 순간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을 때 일을 또 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네. 제가 좀 약간 믹스테이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내볼 생각이에요. 제발요. 네, 뭐 그거를 뭐 앨범처럼 크게 뮤직비디오 촬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유튜브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아 서인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음악들이나 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배우로 사랑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은 직접 팬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작품을 네. 다 촬영해서 작품으로 선을 보이는 맞아요. 건데 네.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앨범 활동을 하면서 팬들하고 이제 직접 대면으로 만난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큰 즐거움, 기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서인국 씨 요즘에는 너튜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예전과는 네. 다르게. 아, 너튜브라고 해야 되는구나. 네, 괜찮아요. 한 번은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너튜브에 여러분 이제 서인국 씨가 커버한 음악들 지금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막 솔리드 막 이런 거는 뭐 막 쿨의 음악이라든지 막 이런 거 여러분. 야, 네. 진짜 너무 멋진 목소리다. 네. 이만큼 노래를 부르려면 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인국 씨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커버곡들 검색해서 꼭 봐주시면 좋겠고 네. 혹시 커버곡도 앞으로 계속 좀 올릴 예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지막인가요?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 다른 곡들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 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곡을 네. 제가 커버하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여러분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서인국 씨 뭐 시작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3, 4개월 됐죠? 아니 이제 6개월?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돼서 정말. 근데 2주, 3주 동안 지금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앨범 작업을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사 작곡부터 네.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맞아요. 네,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못했어요. 근데 뭐 이제 업로드 천천히 계속 해주시면 되니까 예. 아니 뮤직비디오 연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또 딱 봤더니 막 네. 5분 30초 여러분 그냥 영화 한 편을 그냥 거기 넣어놨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배우만 신경 쓰다가 네. 전체 연출을 뮤직비디오 해보니까 어때요? 뭐가 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딱 그 제 거 이번 거 Fallen이라는 곡 뮤직비디오 연출한 다음에 제가 저희 스텝한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어?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뭐가 신경이 쓰여서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뭐 출연자였다거나 네.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연출만 한다거나 네. 이랬을 때는 확실히 포지션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 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들이랑 이제 현장 스태프들이랑 네. 겪은 세월이 제가 10년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10년 넘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또 공부도 따로 했고 했는데 제가 배우를 하면서 네. 연출을 하니까 합하니까 와 너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합하니까 힘들구나.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시간도 계속 지체되잖아요. 제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스태프들도 계속 컷마다 확인할 수 없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찍고 싶었던 앵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연기에 집중하면은 또 그 씬을 또 까먹게 되고. 네네. 아, 이게 어렵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네. 안드레아스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하면서 네. 되게 이제 머리를 많이 부여잡았죠. 왜 아 저거 내가 왜 안 찍었지? 이러면서 아 그랬어요? 네네. 아니 5분이 넘는 그거 편집하면서도 네. 못 들어간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쵸 많죠. 아니 왜냐면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탁 열자마자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막 피아노가 막 불에 헐헐 타가지고 네. 아니 이건 또 뭐야 막 너무 아니 너무 강렬한 거예요 앞에가 이거 뭐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흔히 우리 보통 영화에서 나오듯이 앞하고 뒤하고 같은 네. 장면으로 연결되는 맞아요. 이제 이런 걸 썼습니다 서인국 네. 씨가 맞아요. 아 근데 그 피아노 불태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보다 제가 그 이번 거 재밌었던 게 에피소드가 네. 하나 있는 게 그 무슨 마켓 있잖아요 네 마켓 네. 중고 마켓 네. 네 거기서 이제 가구들을 태울 생각이라서 네. 싼 것들을 찾아보다가 네. 나눔이 있더라고요 네. 무료 나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사 가시면서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 네. 거기에 이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엄청 비싸잖아요. 피아노가 엄청 비싸죠. 크기도 엄청 비싸요. 크고 야 나누는 거를. 제가 아는 그 안드레라는 동생이 예. 가가지고 하다가 가벼울 줄 알았나 봐요. 그 친구 운동도 하고 아. 그 주스라는 예. 배우인데 네네. 마녀2에 나왔던 그 배우랑 둘이서 가다가 들다가 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온 거예요. 왜냐면 크기가 피아노는 240kg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시무룩해? 이랬더니 형 미안해요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러길래 아 안돼 그럼 무조건 이제 동생도 불러서 하자 네. 괜찮아 괜찮아 해서 한 4명이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을 태웠죠 장장 4명이 들어야 되는군요 네. 4명이 들지도 못해요 아... 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240kg이니까 네 카펫 깔고 아니 근데 그 나눔 해주신 분은 본인 그 피아노가 그렇게 그냥 활활 타는 걸 그 혹시 보셨을라나 그분 이제 보셨으면 너무 충격 오셨을 텐데 네. 예,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네네. 와.
뮤직비디오 연출자가 되었다는 네. 네, 서인국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첫 번째 뮤직큐 퀴즈가 나갑니다. 예, 인국 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주세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네. 자, 이인성 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자, 문제 나갈게요. 라송과 서인국이 식당에 갔다. 라송이 밥을 조금 먹을까 더 먹을까 고민하자 서인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라송은 접니다. 제가 네. 밥을 이거 좀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자 서인국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얼른 서인국 씨 신곡입니다. 조서연 님이 주셨어요. 퍼 얼른 펄른 7515 님 퍼 얼른에서 펄른이 되는 거죠. 밥을 퍼 얼렁이라고 말한 거죠. 재밌네요. 경나우 님 펄른을 보내주셔서 세 분께 초콜릿 선물로 가고요. 진짜 천재 같다. 이거 잘 만드셨죠. 예, 네. 이인성님 감사드리고요. 박소연이 밥을 조금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자 서인국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8111님이 애기야. 애기야 마음껏 먹어. 서인국 씨 노래 중에 애기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애기야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이지만 너무 접근이 좋았죠. 애기야 마음껏 먹어. 어딜 가네 애기야는 이거는, 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친구입니다. 환갑 때까지 안고 가셔야 돼요. 네. 6863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다른 거죠. 야, 이런 개그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아, 부른다. 예, 네. 이것도 오답이지만. 아, 배부른다. 그렇죠. 배부른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네.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노노. 더 이상 못 먹는다고 박소연은 노노노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 이명진님. 파리파리 다비치에 빨리 풀라고. 아. 먹을까 말까 고민하자 파리파리 빨리빨리 퍼 해서 파리파리가 왔습니다. 네. 오정훈님이 냠냠냠냠냠 이지나 냠냠냠으로 그래서 읽어드린 이 여섯 분은 오답이지만 네. 선물이 갑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 있어요? 한 소절만 가능할까요? 저요? 네. 세 개 중에 많죠. 이거 다 좋아하는 곡들이긴 한데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기다려. 여러분 제가 서인국 씨한테 앨범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 이유예요. 왜냐면 이 곡이 얼마나 유명한 곡입니까? 근데 서인국 씨가 부르면 그냥 지금 갑자기 부탁을 드린 건데 그냥 자기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비치의 그렇죠. 이미지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사실 강하죠? 라디오 광고 나가는 동안 네. 누나한테 이제 앨범 해야 된다고 네. 앞으로 계속 음악 계속 해달라고 맞아요. 네,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앨범 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 4부에 다시 만나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서인국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큐. 색조 매력 서인국과 허밍은 질색팔색 박소연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제가 또 서인국 씨하고 함께 이렇게 듀엣을 네. 하게 될 줄이야. 예. 아, 이게 짧게 하는데도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왜냐면 제가 네. 첫 파트여가지고 예, 네. 긴장되는데 제가 좀 헤매더라도 예, 서인국 씨를 믿고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허밍을 해드리면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나왔어.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너무 음이 낮아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이걸 다시 좀 높여가지고 하면 더 편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미 충분히 다 했다고 저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바리톤인 줄 알았어 설국 씨. 어제 엄청 보통 포기할 법도 한데 진짜 네. 깊게 뱃속에서부터 아니 이렇게까지 저음을 내보신 적이? 노래로 부른 건 처음이죠. 연습할 때는 해봤는데 네 처음이에요. 아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아시겠나요? 정답 좀 오고 있나요? 너무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아, 저거 뭔데요? 어머어머. 너무 다행이다. 네. 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고요. 아직 뭔 멜로디야?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나가요. 서인국 정은지 우리 사랑 이대로를 전해드렸습니다. 힌트송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이 곡도 신청곡이 지금도 네. 여전히 많이 오고요. 네, 노래방에서 명곡이죠. 연인들이 네. 그렇게 불러요. 또 이 곡을. 명곡입니다.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네. 예, 정말 너무 좋은 곡이죠. 네. 우리 사랑 이대로. 아, 7684님이 주셨습니다. 네, 김범수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아 어때 본인도 불러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밖에서 노래 부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안에서 부르고 앨범 작업하고 네. 이래가지고 또 어우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곡은 참 서인국 씨 목소리랑 진짜 찰떡이에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냥 네. 서인국 스타일로 한번 불러주세요. 아우 좋죠. 오, 네. 이거는 사실 김범수 보고 싶다는 웬만한 후배들이 이게 접근이 좀 어려운 곡이긴 맞아요. 한데 지금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감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김범수 씨 좋아할 거예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 김범수 씨가 네. 왜냐면 뭐, 너무 본인하고 다른 캐릭터로 불러주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2263님이 주셨습니다. 저희의 멜로디만 듣고 이 곡으로 쿨의 아로아로 생각을 하셨어요. 비슷하려나?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 만남에 그 꿈에 젖어 아 이제 쿨 노래 좋아하니까 가사를 이게 아, 뒤, 네. 다 외우고 계시네요. 거의 다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7241님 주셨습니다. 아, 너무 옛날 노래 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이 곡이 왔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이런 노래죠? 네. 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예요. 와 이 곡이 진짜 오래된 곡이라 요즘에 비주 하면 잘 모르실 네. 텐데 이 멜로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이러죠? 네. 멜로디 너무 정확하죠? 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다. 홍석현님이 주셨습니다. 오, 나 이거는 왜 이렇게 왔는지 알 것 같아.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만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네. 한번 좀 불러주세요.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네. 이걸 커버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커버해 주세요. 네, 이거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지금 네. 서인국 씨 너무 좋아요. 그리고 2928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댄스곡을 또 생각하셨어요, 이분은? 이게 Loving You. 네 맞아요. You. 이겁니다. Oh, sure I can do. 맞아요. 네. 제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loving you. 다 있네. 이 멜로디를 그래도 제가 조금 비슷하게 맞춰 간다니까요. 네네. 그리고 아, 어려운 노래 주셨다. 백광현님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오, 이런, 네. 진짜 이거 그 해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거 알죠? 예. 네. 네. 아니 나중에 진짜 듀엣곡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너무 있죠. 이거 이런 곡을 이제 부르려면은 사실 서인국 씨 파트도 중요하지만 같이 불러주는 네.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혹시 앨범 이번에 구상하면서 뭐 콜라보나 네. 듀엣곡 생각하는 어떤 인물 있었나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형이 있는데 네. 챈슬러라고 엔젤. 예, 죽이잖아요. 그 정말, 노래. 태연 씨랑 같이 한 최고죠, 최고. 예, 최고. 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서인국 씨. 예, R&B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제 챈슬러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친한. 네. 그래서 그럼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생각나가지고 유튜브를 막 찾다가 네. 연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마침 딱 전화했을 때가 신혼여행을 끝나고 왔대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만나서 네. 술 먹으면서 음악 얘기하고 네. 앞으로 음악 작업을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그분이 곡도 진짜 잘 쓰시잖아요. 잘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예술이라서 오, 나중에 챈슬러와 네. 우리 서인국 씨의 만남 제가 네. 기도하고 있을게요. 한국의 실크소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아니야 서인국 씨가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736님이 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여러분.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나나나나나나 의미 없어. 여러분 근데 서인국 씨가 연기 대본만 많이 보는 줄 알았는데 노래를 이 정도면은 네. 다른 뭐 후배들 걸 다 듣고 모니터를 다 하시네요. 이렇게 노래를 많이 지금 멜로디를 다 아는 거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너무 명곡이어가지고. 너무 명곡인데. 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서인국 씨 목소리로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읽어드린 이 모든 분들은 오답이지만 비슷하게 네. 접근하셔서 선물이 가고요. 자, 제가 아까 좀 헤매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음을 낮게 잡았는데 서인국 씨가 예 원래 네. 키로 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원래 키면 너무 높아서 조금 그래요? 낮춰서. 아니,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높게 녹음을 했어요? 정은지 씨가 높아서? 아니요, 그냥 그렇게 시키던데요. 아 그때 네. 그래서 그 당시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녹음하신 맞아요. 거죠. 네. 라이브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톤이 좀 낮은 사람인데 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 본인 네. 편한 톤으로 정답 발표해 주세요. 편하게. 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진 못하지만 예!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다 안겨주셨어요. 네, 다 안겨줬어요 우리에게. 네. 0305님 All For You 응답하라 OST 서인국 정은지 8278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쩌죠. 혹시 혹시 All For You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양성경님이 남편과 노래방에서 같이 눈 마주치며 불렀어요. 아이고 예쁘다.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전용희님이 오늘 해자 방송입니다. 인국님 콘서트 같아서 다양한 노래 들을 수 있어서 최고예요. 네. 안 그래도 여러분 이제 콘서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콘서트가 네네. 잡혀 있습니다. 네, 잡혀 있습니다. 예, 서울이 네,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네. 하고요. 1월 7일입니다, 1월 여러분. 7일에. 그리고 또 도쿄 오사카를 가시네요. 맞아요. 12일 날 도쿄에서 하고 13일 날 네. 오사카 하고. 네. 뭐 요런 기획이다. 네. 이제 모든 걸 다 서인국 씨가 이제 전체 연출을 할 테니 네.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콘서트 정식 이름은 블렌딩이고요. 맞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뭐 어떻게 네. 뭐 어떤 조합으로 섞는다는 거지? 왜 의미가 뭘까요? 블렌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연기와 네.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냥 그 외에 또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저 혼자만에 있었을 때 사람들과 네.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의미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제가 어떤 공연을 할 때마다 네. 그 뒤에 이제 VCR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되게 단편 영화식으로 제가 또 써가지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콘서트 안에서 단편 영화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그게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텔링과 네. 그런 걸 했었지만 지금은 좀 더 영상미와 콘서트잖아요. 네네. 영상미와 조명과 그리고 좀 이런 안에서의 좀 재밌는 것들을 좀 연출을 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촬영을 하셨어요? 편집하고? 이제 곧 촬영해요. 아직 촬영 안 하셨구나. 왜냐면은 앨범 준비도 네. 사실 원래 더 일찍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오픈을 하고 네네. 막 기대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리고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네. 비 소식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이날은 진짜 데드라인이니까 네. 이때 비 와도 그냥 찍자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죠. 근데 활활 너무 잘 타던데요? 너무 잘 탔어요. 막 무서울 정도로? 네, 네. 저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 NG 없이 바로 네. 촬영했나요? 네. 아, 완전 안전하게 다 네. 촬영을 했고 옆에 네. 소화기도 막 다 해놨고 네네. 거기 관계자분들도 다 계시고 구청에도 다 신고를 하고 네. 주변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콘서트 때 그 지금 아직 촬영 안 했다는 그 영상은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 스토리텔링 네. 합해서? 좀 제 예상으로는 일단 10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10분을 계속 틀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유 재밌는데 왜요? 그래서 한 8분 정도 줄이고 네. 1부 2부식으로 나누고 네. 첫 오프닝 영상 말고 중간 브릿지 영상과 네. 엔딩 영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는 피 튀기는 것도 넣고 액션도 조금 넣을 거고 날이, 네. 날이 춥습니다. 네, 액션 맞아요. 찍기가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이 추운 때 지금 시간이 1월 7일이 서울 콘서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또 맞아요. 편집할 시간을 또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러면 다 그 스토리텔링은 서인국 씨가 한 거죠? 네, 다 끝났죠 그거는. 액션이 이제. 또 하고 싶었나 보네. 액션을 또 잘하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꼭 가셔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서인국 씨 댄스를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권선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앞서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어떻게 우리는 뭐 댄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는 사실 없고요. 예. 댄스보다는 좀 더 이제 음악적인 요소랑 뭐 조명이랑 이런 것들을 네. 좀 보여드리고 싶고 네네. 제가 사실 댄스를 이제 좀 끊는 지가 꽤 돼요. 아. 네,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애기야를 제가 나중에 네. 제가 늙었을 때 네네. 그때 정말 정식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은 계획은 있어요. 네네. 뭐 네.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쭉 같이 또 가주시면 되니까요. 네. 요즘에는 배우들도 콘서트에서 막 걸그룹 그 누구였지 김고은 씨였나? 네네. 하이포이 추는 거 보고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김고은 씨가 나는 배우로만 늘 보다가 난 그렇게 춤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겠죠 네. 물론.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음악도 잘하세요. 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또 서인국 씨도 기회가 또 옵니다. 네. 그때 또 여러분 댄스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예 안 하겠다. 다른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갑자기 또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0218님이 인국 오빠 요즘에는 예능 안 하나요? 전에는 나 혼자 산다 나왔잖아요. 네. 새로운 매력을 느꼈었는데 예능에서도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 사실은 올해는 예능을 할 시간이 네 지금은 없죠. 거의 없고 제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 울렁증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토크쇼 같은 거 있잖아요. 라디오는 좀 편해요. 네네. 이게 워낙에 정말 대화 형식인데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얘기하고 말 잘 못해도 그게 캐릭터화가 되고 괜찮죠. 뭔가 있는데 네. 저 때 이거 약간 라떼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네. 예능 가서 개인기 해야 되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어는 거지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화면에 이제 이 단독샷을 받아야 된다. 네. 이 지금 이 분위기를 이렇게 휘어잡아야 된다가 이게 너무 강박이 너무 심했던 알아요. 때라서 알아요. 그게 너무 안 맞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사실 좀 왔었어요. 네, 네. 네, 울렁증이. 네. 아, 요즘에는 서인국 씨 너튜브 있으니까 네네. 꼭 예능을 뭐 어떤 프로그램에 안 나가도 본인이 네. 촬영하고 그냥 그 비하인드를 맞아요. 풀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서인국 씨의 나 혼자 산다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1월 달에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네. 저도 이제 저를 깨야죠. 예.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한번 나가볼랍니다. 아니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도전적이신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인국 씨 네.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뿜뿜이에요 완전. 네네. 네. 아니 오늘 폴른 얘기하다가 이게 사실 네. 어린 날은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네.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약간 그래요. 막 너무 슬프고 이런 것보다 사실
헤어짐은 이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네. 그 헤어짐이 슬픈 거든 있지만 시간이 네. 지난다면 그게 이제 아름답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네. 그 아름다움을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는 우리가 그랬고 참 나도 뭐 어렸고 너도 어렸고 우리가 그때 어린 날에 만나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 어린 날에 만나서 또 즐겁게 아름다운 것도 남아있지 않냐라는 그럼요. 어떤 그런 것들 추억을 좀 서정적으로 풀고 싶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잠시 후 광고 뒤에 또 네. 어린 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국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인국 어린 날 앞서서 곡 설명은 드렸고요. 네. 예, 이런 곡입니다. 어린 네. 날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네. 한 10년 만에 러브캠 모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저 사실 제가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누나랑 얘기하면서 누나가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그래, 봤어요. 그래,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아, 네. 저 같은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얘기는 네. 못하지만 서인국 씨.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앨범과 콘서트랑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찾아뵙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쓱 한번 들리고 오세요. 네, 인사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아니 언제든 오세요. 네. 언제든. 미리만 꼭, 말씀드리고. 네, 꼭 와주세요. 저희가 혹시 알겠습니다. 게스트 펑크남에 연락 한번 드려도 됩니까? 아, 주세요. 네.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네. 새 앨범 나왔습니다. 서인국 예 검색해 네. 주시고 서인국 콘서트 검색해 주시고 네. 서인국 Fallen 검색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배우 서인국 씨에게 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야, 나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누나 눈 보니까 앨범 꼭 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약속. 네, 서인국 네.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안녕. 저기 앉아서 에러 에러 에러